기억의 저장고에서 기억을 꺼내게 된다면 어떤 기억을 꺼내게 될까요? 나쁜 기억을 꺼내게 된다면 참 두렵고 끔찍하죠. 하지만 그 나쁜 기억을 바로 직면한다면 그렇게 끔찍하고 어둡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기억의 저장고에서 어두운 기억 대신 행복한 기억을 찾아 꺼내는 방법 우리가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나쁜 기억에 얽매여 살지,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행복으로 승화시킬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몫이니까요. 7월 14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